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니즈타임의 오현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을 은혜의 강장 41면 다시 시작하는 삶의 글을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 한 여인이 현실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음독 자살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는 동안 한 간호사원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하신 사랑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퇴원하자마자 옛 종교를 버리고 교회에 나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60세가 넘었고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읽지도 못했고 글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성경 곧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간절히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서 글을 깨우쳤을 때 이 여인도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였기에 글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뜻대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기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일에 열중했고 또 그렇게 하는 중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충분히 했습니다. 미국의 국민정신건강연구소장 베트람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삶이 무기력하거나 희망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에 그들에게 성공의 경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정열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꿈을 가지고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희생 없이는 성공이 없으며 고통 없이는 유익이 없고 헌신 없이는 성취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거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꿈을 꾸며 그 꿈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